제한 속도 30도로입니다. 블박차 속도가 좀 빨라요. 보시죠. 노인보호구역 제한 속도 30인데요. 좀 빠르게 느껴지죠? 에이, 참나. 다시. 삼거리에서. 예, 삼거리에서. 이 거울도 있는데. 이차 그냥 슉. 좌회전한 차가 좀 살피고 나왔었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블박차는 좀 빨랐고 상대차는 툭 튀어나왔고. 과실 비율.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좌회전차의 잘못 80%다. 좌회전차 70%다. 좌회전차 60%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좌회전차 80이라는 의견이 54%. 좌회전차 70이라는 의견이 26%. 좌회전차 60이라는 의견이 10%.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0%. 저는 70대 30 정도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법원에서 60대 40으로 판결했대요. 항소해 보세요. 판사는 60대 40이랍니다. 좌회전차 60, 블박차 40. 항소해 보십시오. 저는 70대 30 의견입니다. 물론 블박차가 제한속도 30보다 많이 오버된 점에 대해서 60대 40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좌회전한 차가 살피고 나와야죠. 저렇게 튀어나오면 되나요? 하지만 보험사는 60대 40이나 70대 30이나 별 차이 없다 하면서 항소 안 해줄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이번 사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써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줄이세요. 항상 바닥에 뭐가 써 있으면 속도 줄이십시오. 그리고 신호 없는 교차로, 신호 없는 교차로 저렇게 그냥 튀어나오는 좌회전차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십시오.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이 차가 더 노력했어야죠. 60대 40이다, 70대 30이다, 80대 20이다. 그거보다는 사고 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